태국식 볶음국수를 태국 식재료 하나 없이 한국식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. 시작! 먼저 쌀국수 100g을 물에 불려놔줘. 후라이팬에 고추기름 5숟가락, 마늘 5톨, 건새우 한 줌을 넣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줘. 태국에서 팟타이 먹을 때 코리안이라고 하니까 비싸게 받더라고요. 그럴 땐 노스코리아라고 하면 싸게 받음. 이제 당근 한 줌, 새우 한 줌, 면두부 한 줌, 불려놨던 쌀국수까지 넣고 진간장과 멸치액젓은 2숟가락씩, 설탕, 굴소스, 땅콩잼은 크게 한 숟가락씩 넣고 볶아줘. 땅콩잼 특집! 유통기한 지나 있음. 하지만 그냥 먹음. 땅콩잼이 없으면 땅콩을 빨아서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설탕 한 숟가락을 추가해줘. 한쪽으로 밀어넣고 계란 두 개 스크램블해서 섞어줘. 마지막으로 부추 조금과 숙주 크게 한 줌 넣고 빠르게 볶아주면 한국식 팟타이 끝! 아무리 한국식이라고 하지만 너무 감성이 없잖아. 그럴 땐 파인애플 하나 사와서 반을 가른 다음 속을 파서 그릇으로 만들어주면 동남아 감성을 물씬 느낄 수 있지. 그래, 이거지! 뚝딱!